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목살 가지고 목살 두루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생고기인데 한돈입니다. 500g입니다. 야채입니다. 해냥파하고 당근하고 대파하고 홍고추하고 청양고추입니다. 양념 재료입니다. 고춧가루하고 통깨하고 맛술하고 후추, 생강, 진간장, 마늘, 올리고당, 고추장 있으면 됩니다. 먼저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칼하고 도마는 육고기 전용 도마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웍에 담아주세요. 먼저 고기에 맛술을 넣고 적당량 넣어주세요. 한 3스푼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올리고당 한 2스푼 넣어줍니다. 진간장 2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마늘 2스푼 넣어줍니다. 후추 좀 넣어주세요. 생강가루 들어갑니다. 고추장 크게 2스푼 넣어주세요.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세요. 밑간 해놓고 야채 손질하겠습니다. 양파인데 양파 작은 거한개 썰어주세요. 넣어줍니다. 당근도 좀 넣어주세요. 대파 한 뿌리 썰어줍니다. 어슬슬게 해주세요. 고추와 청양고추 썰어줍니다. 여기에 진간장 한 스푼 더 넣어주세요. 올리고당도 한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 뿌려주세요. 조물조물 같이 무칠 겁니다.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생아줌의 또 돼지고기 목살 두루치기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도 살살 뿌려주세요. 여러분들도 돼지고기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